네, 안녕하세요. 비즈스타트비 구독자 여러분.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뷰티플레이스에서 깜짝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뷰티플레이스를 보시고 가보셨던 곳이나 또 여러분만의 시크릿 플레이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먼저 유튜브에서 비즈스타트비를 구독하고 여러분들이 가보셨던 곳 혹은 나만의 시크릿 플레이스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경품을 드릴 건데요. 경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에어팟 프로, 거기다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 인스타스 미니까지 푸짐한 경품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즈스타울TV 구독자 여러분, 뷰티플레이스의 박은보입니다. 자, 드디어 노들섬이 개장을 했습니다. 짝짝짝짝짝짝! 와, 진짜 기다려 왔던 개장인데요. 이곳이 개장한 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은 신상 핫플레이스입니다. 이곳은요, 한강 중간에 동동 떠있는 섬이기 때문에 그 뷰가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63빌딩도 보이고 여의도와 근접해 있으면서 한강 뷰까지 즐기고 거기다가 문화 복합 공간으로 음악과 문화, 먹거리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곳에서 한겨울이 오기 전에 얼른 나들이 가보자고요. 함께 가시죠. 와, 여기가 그 유명한 인스타 사진으로 올라오는 노들 아일랜드입니다. 글씨 예쁘죠? 여기도 또 사진 포토스팟이니까 저도 한껏 찍어볼게요. 이곳에 지금 노들서가라고 뭔가 서점 같은 공간이 있거든요. 어떤 공간인지 한번 구경을 가보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왼쪽에 카페 공간이 있어서 사실 좀 걷다 보면 저는 커피가 그렇게 당기더라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와, 굉장히 예쁜 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하는 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책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네요. 예뻐서. 거기다가 뷰도 예쁘네요, 여러분. 와. 노들서가 1층에는 이렇게 뭔가 공연을 하거나 강연을 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이곳이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 책들을 뭔가 정말 읽고 싶기도 하지만 사고 싶기도 만드는 정말 너무 보기 좋게 공간들이 꾸며져 있어서 여러분들 여기 버스 정류장에서도 굉장히 가깝거든요. 노들섬 오시면 가장 먼저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려봐야겠죠. 이 공간이 그 뮤직 공간이잖아요. 네, 음악에 취하기도 하고 뭔가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굉장히 낮에 왔는데도 몽환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한번 둘러볼게요. 서가에서부터 이렇게 뮤직 라운지 류 그리고 스페이스 445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지나가면 한강도 보이거든요. 이 공간들을 다 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는 이렇게 핸드메이드 가구나 소품을 만드는 공방의 작품들을 전시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곳곳에 의자도 보이고요. 이곳 역시 뭔가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처럼 그런 가방도 있고 옷도 있고요. 이런 소품들을 같이 우리가 문화 복합 공간에서 즐기고 아마 구매도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지금 이렇게 뒤로 정말 넓게 보이는 이 공간이 지금 한강 대교에서 연결된 노들섬 공간인데, 이렇게 잔디 광장을 지나면 또 여의도 뷰를 볼 수 있고 철교가 굉장히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제 노들섬의 옥상 공간에 왔는데요. 정말 여기서 보이는 뷰가, 와, 여러분 정말 여기 뷰가 정말 좋습니다. 여기가 한강대교 중간에 있다 보니까 따릉이 타고 가시다가 잠시 쉬면서 먹기도 하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도 되고요. 또 문화 복합 공간이다 보니까 뭐 강연도 하고 공연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